자, 일단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자, 그러면 이것도 노트에 쓰실 분들은 쓰는 게 좋습니다. 최댓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쭉 가가지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축소를 배운 거야.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만큼의 범위가 나오면 최소는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최대는 제일 위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축소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2차 함수 파트에서 최대축소하면 무조건 2차로 만들라고 했거든? 왜냐면 그때는 너네가 2차 함수 그래프밖에 못 그려서. 근데 너네가 이제 수트를 해?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배워.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워. 그러면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3, 4차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3,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막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때 언제가 제일 위에 있고 아래인지 찾아주는 게 이제 수트에서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최대치수를 어떻게 구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산술기야. 이걸로 최대치수 구하는 거야. 오케이? 고3 때까지. 이해되니? 근데 고1 때까지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코시슈가 있어. 이해되니? 산술기한 고3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코시. 얘는 고1 때까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축소를 구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산술기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들어주세요. 응? 잘 들어? 자, 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 나도 못 그려. 그 말은 너네도 못 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산술기하로 풀 때는 얘네를 전개해, 전개. 전개. 자, 이놈을 전개하는 이유와 전개하지 않는 이유,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해 나갈 텐데, 이걸 이해하면은 산술기가 사실 끝이거든. 잘 봐봐. 일단 얘를 전개를 하면,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나와. 정리하니까 xy 더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산술계를 써버릴 수 있지? xy 더하기 xy분의 16은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계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왜 산술기가 설명하실 때 이루트가 많이 하셨죠? 그쪽은 선생님 미안하다. 이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A 더하기 B는 양쪽에 두 배를 곱하면 이렇게 나와. 미안해. 이거 했는데 이건 안 했어. 됐니? 그래서 A 더하기 B는 이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은 루트 16이니까 8 이렇게. 아, 이놈의 최소값은 8이구나. 답은? 18, 최소값은 18이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란 말이야. 그때가 의미하는 게 얘야. 자,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해? A와 B가 같은 얘랑 얘가 같은 거야. A와 B. 오케이? 그래서 XY와 XY분의 16이 같을 때 풀어보면 XY의 제곱이 16이니까 XY가 뭐다? 아, 양수여야 되니까. 됐니? 얘가 산술기하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보자, 얘들아. 자, 이렇게 세 개짜리가 나왔는데, 전개 해가지고 답을 낼 수도 있긴 해. 근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전개를 할게 아니라, 봐봐. 저끝 아닌데. 그거 아닌데. 미안. 근데 이거 할게, 얘들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얘는 산술기하를 써면 2루트 10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쵸? 자, 얘하고 얘는 10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다음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2루트 두 개를 곱하니까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자,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네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주어진 얘는 이거 세 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으로 완성이 되지. 이해되니? 이 세 개를 곱하면 루트 C, 루트 C 지워지고 루트 A, 루트 A 지워지고 루트 B, 루트 B 지워지네. 8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은 뭐야? 8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사실 한 문제 더 볼 거거든? 이 문제를 노트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해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저거 왜 나와? 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저 문제를 풀 텐데 지금 두 문제를 풀었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거거든.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전개를 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는 전개 안 하고 그냥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해서 곱해서 풀었지. 이거 두 가지로 다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는 얘를 전개해서 풀어보면 4 더하기 1 더하기 y분의 2x 더하기 x분의 2y. 맞니? 그러면 주어진 이놈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얘는 2 루트 두 개 곱하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뭐라는 거야? 4에다가 4 더하기 1이니까 9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이번에는 2x 더하기 y는 2 루트 2xy가 크거나 같고 산술기야. 맞니? 그 다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2 루트 xy분의 2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이 두 개 곱해봐. 뭐 나와요? 4 루트 4. 4 루트 4, 오케이. 그건 뭐야? 8이지? 맞아? 최소값이 뭐가 나와? 8이 나왔지. 네? 계산 틀린 거 없어. 어? 뭐가 답일까? 위에는 위에가 답이거든? 밑에는 왜? 얘가 다, 그럼 밑에는 왜 답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하면 돼. 알겠니? 오케이? 얘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까지 얘기해 줄 테니까 이해만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와. 자, 보자 얘들아. 이때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면 2x랑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네. a랑 b랑 같을 때. 맞아? 이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x분의 2랑 y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지. 이거 정리하면 x는 2y일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좀 봐봐. 얘가 맞으려면 얘도 등호가 성립하고 얘도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8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등호 성립하고 얘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면 x 대신에 2y를 넣어봐. 이거 둘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연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x 대신에 2y를 넣으면 y가 0이 나와. x가 0이 나와. 그럼 이거 문제 말이 안 돼. 핵심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를 곱하면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등호가 동시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다. 이게 끝이야.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풀 때는 그러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돼요. 이해 되세요? 그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 그럼 이런 거는 등호 성립 이렇게 동시에 안 되니까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좋겠지? 맞아.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야. 그냥 하든지 전개해서 하든지. 하지만 전 그냥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노출점이 생긴다는 거. 이유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따라 언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등호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지라고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b분의 a랑 c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얘는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을 때 성립하고 a분의 c랑 b분의 a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동시 성립할 수 있어. ABC가 같으면 전부 다 1로 똑같죠. ABC가 같으면 등호가 동시 성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수있 이해되니? 그래서 그 차이점까지 정하기 명확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꼭 써놓으세요. 답은 9입니다. 이건 오류야.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시험이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뜬금없이 2차씩 시험 내는 진짜 악랄한 학교 있어. 산술기하고 쓰게. 맨날 산술기하고 쓰니까. 그럼 2차씩 쪽으로 그래프 그려서 푸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할 텐데, 산술기하에서 푸는 법은 이거 산술기하 쓰고 산술기하 써서 곱하는 형태랑 전개하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전개해야겠지.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전개를 해야 될 텐데 얘랑 얘네가 하나의 세트로 모여서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개랑 두 개를 곱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씩의 곱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A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1, A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B 더하기 C분의 A 됐니? 그 다음 B 더하기 C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1 같아. 산술기하의 형태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지. 왜? 이거 산술기하 써봐. 그럼 이 루트 두 개 곱해. 네. 1이죠? 따라오세요. 그럼 최소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 4. 이게 다 안 보이면 못 풀어. 아마 그래서 헷갈려서 못 풀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 갑니다. 자, 일단 이거 왜 줬을까? 이거의 최소값이래. 최소값.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못 그려요. 맞아요? 이건 뭐 나중에 나올게요. 이건 미적분 때문에. 미적분 벌써 설레죠? 아니죠? 자, 그럼 봐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술기하를 활용하라는 얘기야. 산술기하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냐면 곱해서 사라져야 되거든, 문자가. 산술기하 지금 다 쓸 거야. 산술기하 쓰는데 곱해서 사라지려면 여기에 x-1이 있으니까 x-1을 만들어줘야겠지. 그게 핵심이야. 산술기하 썼을 때 사라지지 않으면 최소값이 이렇게 안 나와. 상수가 핵심은 x-1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이식을 악으로 깡으로 x-1을 만들어. 이해되니? 그 다음 뒤에 조금 있어. 됐니? 그러면 산술기하 쓰면 주어지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핵심은 만드는 거야. 됐니? 산술기하 형태가 지워져야 돼. 자, 그럼 얘를 산술기하 써버리면 이 루트 두 개 곱하니까 9의 제곱이죠? 자, 레스토스 1이에요. 너? x 플러스 1이에요. 분모가 x 플러스 1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네. 그렇죠? 그럼 산술기하 쓰면 18 마이너스 9니까 답은 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x가 얘, 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왜 줬을까? 산술기하는 세 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지. A, B가 양수일 때만 활용 가능해요. 산술기하는 얘네가 양수, 양수일 때만 가능해. X 더하기 1이 양수라고 주는 거야. 괜히 이 범위까지 생각해. 얘는 산술기하를 쓰라고 주고 있는 거야. X 더하기 1이 양수라고 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에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럼 전개할까? 전개 안 해? 했어요. 많이 안 돼요. 햇살이 많이 있어요. 하면 하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봤는데. 해볼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거리 사이 더하기 A 더하기 4 B제곱 더하기 4 A분의 4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잘 봐. 얘랑 산술기하 쓰고 싶죠? 네. 그쵸? 이거 아까를 이해를 했어야 되더라. 그럼 얘를 산술기하 쓰면 얘는 이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아. 네. 등호 언제 성립해? 같을 때. A제곱하고 A제곱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이거 풀어보면 A 4제곱이 4일 때거든? 그러면 A가 루트 2일 때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 다음 얘랑 얘를 써보면 똑같겠지? 네.
그러면 b가 루트 2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얘랑 얘랑 쓰고 싶지. 지금 써보면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선수에게 쓰면 2 루트 4의 제곱. 이렇게 맞아? 개인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 얘하고 얘 같을 때. 정리하면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을 때거든. 얘네가 동시에 등호가 성립하면 얘네를 곱해도 등호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a가 루트 2, b가 루트 2 동시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에 대한 사출계를 써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선으로도 등호가 없는다면 이런 그림 틀린 그림이 되는 거야. 다른 걸 찾아야 돼.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 사출계를 세 개를 써도 상관이 없다. 진짜 짜증나고 어려운 문제는 안 되는 형태가 보이긴 할 것이다. 이해되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곱하니까 답이 됩니다. 답은 4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하니까 143. 네? 4 곱하기 4 곱하기 8이 왜 144요? 128인가? 네. 근데요. 알파벳하고 막 구하는 거 아니야? 미안, 미안, 미안. 이게 128이 아니라, 봐봐. 지금은 이 세 개가 이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더해져 있는 거죠? 이 더해져 있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더하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16. 얘가 16. 그 다음에 얘 하나가 루트 하나가 루트. 그러면 2분의 16 하니까 됐어?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2x 더하기 3y가 6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여기 2x 더하기 3y라는 것을 가지고 선수계를 써버릴 수 있겠지, 이렇게. 맞니? 근데 얘가 6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때 xy의 최대값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하시고, 자, 일단 2로 넘어. 그리고 제곱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xy는 2분의 3보다 작다 나왔다. xy의 최대값은 2분의 3인 거야. 따라와요, 여기까지? 네. 응. 자, 근데 그때 xy를 구하래. 그러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해? 얘랑 얘가 같을 때. 자,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몇이야? 네. 6이야. 근데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 하나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다시 전체가 6이야. 근데 그 둘이 같아. 전체를 알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x는 2분의 3, y는 1. 됐니? 이해되세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3x 더하기 5y가 10이라고 나와있고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은 산술계로 풀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푸시로 풀게 될 거거든. 자, 지금은 산술계로 푸는 이유는 봐봐. 얘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고 싶어. 이용.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제곱하겠지. 그래야지 이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3x 더하기 5y 더하기 2루트 15xy 이놈의 최대값이, 얘가 최대면 얘가 최대일 때가 있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10이라고 정해져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언제 최대야? xy가 최대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야? 아, 얘가 있으니까 걔를 활용하고자 제곱을 하는 유형이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됐나요? 자, 그럼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 15xy. 따라와요. 그리고 2로 나눠. 그리고 양쪽 제곱해. 그러면 5로 나눠, 15로 나누니까 xy는 3분의 5가 나타납니다. xy의 최대값이 3분의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 3분의 5가 들어가. 그럼 3분의 5가 여기 들어가니까 5, 3 지워지고 25 남지. 맞아? 그럼 최대값은 뭐라는 얘기야? 10 더하기 10, 20. 근데 얘는 이걸 제곱한 거지? 답은? 20.
저렇게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이센 대표 끝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시 천천히 정리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대표 끝. 유형 25의 대표 끝. 일단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넓이를 먼저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있는 이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잡을까?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x, y가 최대일 때라고 읽히죠? 네. 그쵸? 그래놓고 문제는 100m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0m는 x가 몇 개? 2개. 2개. y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조금 너네가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좀 더 쉬운 풀이로 갈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XY가 언제가 최대라고 생각했냐면 여태까지 풀이 잘 떠올려. 얘가 100인데 얘가 이 루트 10XY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쪽에 2로 나누고 양쪽을 제곱을 하고 10으로 나눠서 XY의 최대는 250이다 이렇게 구했거든. 이게 지금까지 한 과정이거든. 근데 봐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놈에 대해서 XY가 최대일 때는 등과 성립할 때지. 그치? 등은 언제 성립해? 얘랑 얘가 같을 때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몇이야? 100이지. 그러면 얘가 몇이야? 얘가? 그래서 X는 몇이야? 10, 25. y는 몇이야? 10. 이렇게 하면 최대값 바로 나오지. 여기서 제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전 풀이는. 왜?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얘가 언제 성립하는지만 해서 좀 x, y를 구해. 그 다음에 바로 구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그때 x, y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안 구하라고 할 때도 있거든. 안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미 처리가 되지. 숫자지 이렇게 상관없어. 근데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때 둘레니까 XY가 구했죠? 맞아요? 최대일 때 둘레를 구하라.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X에 25를 넣고 Y에 10을 넣으니까 둘레는 70. 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 쓸모가 없어. 이해돼? 어떠한 풀이 차이점이 있는지. 하지만 둘 다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393번의 별표 5개 정도 찍으세요. 징그럽게 나와요. 그리고 유형 써놔, 유형. 그리고 걸치고 암기까지 써놔. 이거는 대출이 아니라 이건 시험 대비함에 있어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이 직선 보고 X좌편 A, Y좌편 B라고 못 읽으면 이번 내신이 조금 허물어졌다는 얘기야. 일단 얘 본 순간 여기 A, 여기 B 써주셔야지.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 O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2분의 1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리고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쉬운 문제네. 자, 2, 3을 지나니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양쪽에 a, b를 곱해. 그러면 3a 더하기 2b는 a. 어렵죠? 맞아요? 그냥 여기서 산책이라고 쓰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산술계를 써버리면 얘는 2 루트 a, b분의 6 이렇게 나오니? 네. 맞아요? 그리고 양쪽을 제곱을 하면은 a, b분의 2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b는 24보다 크거나 되는 거지. 됐니? a, b의 최소값이 뭐라는 얘기야? 24.
12요. 그는 선생님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생각하지 않죠? 조금 중요한 문제네요. 그냥 뭐 쉬운 문제였네요. 아, 중요하긴 하죠. 뭐 문제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중요하니까. 자, 394, 398. 볼게요. 394, 398. 자, 얘들아, 바로 풀어볼게.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면, 산소의 기하나 코시로 푸는 게 맞아. 그럼 너네가 이제 거기에서 시험을 좀 더 제대로 풀기 위해서, 이 문제가 산소의 기하일까, 코시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시예요. 어. 여기 써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산소의 기하와 코시를 구분 짓는 건 뭘까? 코시가 뭐야? 구분 짓는 건 뭔가? 산수의 기하는 둘 다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 맞아. 산수의 기하는 양수일 때만 발생이 가능해. 아. 코시는? 실수일 때. 그, 즉 코시는 항상 가능해. 이 레인?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산수의 기하는 양수일 때만 가능해. 코시는? 실수. 실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XY가 실수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코시를 의심을 하셔야겠지. 이해니? 양수라고 나왔으면 산수기하를 의심을 하셔야겠고. 정확히 구별, 위에 거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러면 코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봐봐. 그리고 선생님처럼의 첫 번째. 코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시 절대 부등식을 쓰세요. 외우셔야 돼. 코시 절대 부등식을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거든?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봐서 a, b, x, y에 대응되는 값을 찾는 거야. 이게 끝이야. 봐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x제곱, y제곱 나와있지. 즉, 여기는 그냥 x 대응시켜. 여기는 그냥 y 대응시키는 거야. 이렇게. 자, a, b에다가는 뭘 대응시킬래? ex 3y 나와있지. 그러면 여기를 d, 여기를 3 대응시켜야 된다 않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거야. 다시, 내가 알고 있는 부등식 쓰고 a, b, x, y 대응되는 거 찾는 거야. 이게 코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걸 쓰고 시작을 하세요, 제발.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대입해서 써보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2죠?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지?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2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요. 최소값도 나온다,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얘가 13이야. 그리고 얘가 13 곱하기 4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는 13 곱하기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13 곱하기 2, 26하고 마이너스 26, 3이다. 이게 돼요? 이거지. x제곱이 a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0.
이해되지? 자, 그래서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이 뭐라는 얘기야? 26. 맞아요? 그때의 x, y, 그때란 얘기는 뭐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코시쇼바르 체도 부등식에서 등호 언제 성립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대로 갖다 쓰세요. 2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됐니?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x, y 찾아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y는 2분의 3x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x, y 찾아야 돼. 복잡하지? 아, 복잡해. 복잡한 것 같아. 따라와요. 저희가 대입하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코시 어떻게 시작한다? 내가 알고 있는 부등식 쓰고 a, b, x, y 대응시켜서 찾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어서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실수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실수 기간은 좀 제한적이라고. 코시 쓰는 거야. 코시 그냥 부등식 알고 있는 거 써. 적응하라고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자, a, b, x, y 대응하는 거 찾아볼까?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형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그치? 얘는 x에 대응, y에 대응. 그리고 a는 3, b는 2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하고 다시 식을 써보면 13에 a, 얘가 3x 더하기 2y니까 이렇게 따라오니? 자, 그러면 3x 더하기 2y라는 놈은 루트 13a보다 작고 나왔고 루트 13a, 마이너스 루트 13a보다 커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여기서 여기를 뺀 게 21.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2 루트 13a보다 22야. 2로 나눠. 얘는 13분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틀렸네. 다시 풀었는데 숫자가 이상하다. 왜 틀렸어? 아! 3x 더하기 y네 문제. 와, 그럼 얘가 1이야. 왜요? 3x 더하기 y니까. 네, 그치? 그럼 얘가 10이야. 그럼 얘가 10이야. 이렇게 얘는 그냥 10. 문제 잘못 썼어. 자, 399 401 해보세요. 399 401 누렸어요. 지금 붙여주세요. 399 401 해보세요. 399 401 근데요, 혹시 쓸 거에 뭐지? 환지기가 써도 돼요? 응? 혹시 쓸 거에 환지기가 써도 돼요? 안 되지. 혹시 쓸 거에 산수기가 쓰면 안 되지. 산수기가 쓸 거에 혹시 써도 돼요. 어때요? 그냥 혹시를 쓰는 건 빠르겠네.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혹시가 그냥 편하죠. 왜 그냥 다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계산상 산수기를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 주고 A, B의 최소값 구하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코시 따오자 100명씩은 안 나온다, 그치? 400번 문제 기니까 그냥 400번 풀어.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자, 같이 연습 바로 옵니다. 바로. 자, 일단 코시인지 산술기아인지를 봐야 되는데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코시인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그러면 코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음식 하세요. 등은 언제 성립하죠? x분의 a가 아 a분의 x
저한테 먼저 주는 거. 승 먼저 주니까 A번에 X가 와 진짜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자 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되는 A, B, X, Y를 찾는 거야 얘들아. 찾아볼까? 안 보여요.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있으니까 X는 그냥 X, Y는 그냥 Y 대응하면 돼. A는? 3. 오케이. 3x 더하기 4가 있습니다. A는 3. B는? 4. 맞아? 그 다음에 20 다시 써. 다시 쓰면 25.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3x 더하기 4y가 여기 따라오지. 그걸 제곱하니까 25. 최소값은 1이 나옵니다. 됐지? 자, 이거 봐볼까요? 혹시 됐니? 재탕 할게, 재탕. 팔 아파. 재탕. 진짜 싫어. 와. 너는 좀, 풀어받지 못해? 네, 풀 노용성에 신경 싶어요. 자, 보자. 자, 그럼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형태랑 2분의 A하고 3분의 B 형태가 다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이 X 대신에 A, Y 대신에 B. 오케이? 이 A 대신에 뭐? 2분의 1, 그 대신에 3분의 1. 그렇게 입력하면 나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코시라고 해가지고, 코시 써가지고 풀라는 부분이 있잖아. 갑자기 코시 말해주는 거야. 산수의 기하에서.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코시. 몇 번이야? 이게 389번. 쌤. 출출을 안 해요. 출출을 안 해요? 언제? 45분. 전분 나왔어요. 자 얘들아 코쉬로 한번 풀어봅시다. 코쉬로. 자 봐봐 얘들아. 일단 여태까지는 이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왔지. 근데 지금은 루트랑 얘가 나왔어. 오케이? 그 말은 얘가 제곱인 형태라는 거야. 얘가 제곱 더하기. 이해 돼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대응을 시켜보자. 왜냐면 여기 3x 5y 나오면 이거 제곱해서 3x 더하기 y 끄집어내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 숫자가 달라. 얘가 2하고 6 나와. 그러면 코시로 풀어야 되니까 제곱해서 산수결 풀어. 나 애초에 코시로 연습을 좀 해. 자 어떻게 할까? 자꾸 벽 치는데 저도 쳐도 돼요. 자,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서 3x 더하기 5y라는 형태가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얘가 제곱으로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x 대신에 x 대신에 루트 3x라고 생각하자. y 대신에 루트 5y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얘가 루트 3x고 얘가 루트 5y면 여기가 루트 3x고 얘가 루트 5y 그치? 그러면 얘는 이미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A하고 B는 뭐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형태가 다 나와. 이해 돼요? 그대로 식을 써보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여기다 루트 3x 루트 5y 되니까 3x 더하기 5y 그리고 얘가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 제곱이다. 됐니? 근데 3x 더하기 5y가 10이야. 맞아요? 그러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최대값은 루트 5. 이렇게도 푸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코시 이거 필기해주세요. 어, 그 교재 안에다가 코시로 푸는 거 아까 코시라고 써놨지 코시를 연습한 다음에 풀려고 했던 거야 선생님.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놨어요. 자, 갑시다. 자, 일단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최대 최소는 산수유기와랑 코시가 맞아. 근데 그게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대로 풀면 되지. 도형으로 되어 있으면 식을 너네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식을 천천히 만들어. 얘가 사각형이야. 맞아? 어, 이러면 되겠다, 얘가. 사각형에 대해서 얘가 뭐예요? 직변이요. 현이죠? 그럼 주의시킬게요. 현은? 피타. 피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피타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지 말고요. 조용? 네.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잡고 되게 작게 잡았네요? 여기를 뭐 B라고 잡으면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어. 여기를 A 그렇게 크게 잡으라는 얘기지? 어, 본생이 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둘레는 어떻게 표현돼? 2A, 아, 2A, 2B, 2B. 4A 더하기 3B에 뭐 구하라? 기대값 구하라? 이거 뭐 코시 타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저 쉬니까 생겨. 생각해도 되죠? 자, 여기 갈게요. 5원부터 5,3까지 길이가 6이래요. 글쎄요. 이게 조건 끝이에요? 네. 반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잡아보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때 뭐 구하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그럼 넓이의 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파이부터 물론. 근데 얘가 최소 일 때 뭐 구하라?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 이겁니다. 맞아? 자, 그럼 실전 풀이는 뭐냐면 이거 최소일 때는 얘랑 얘랑 얘가 좀 같을 때 등호 성립될 때니까. 그러면 A는? 2. 왜냐면 얘는 셋이 같으니까 2, 2, 2일 거 아니야? A는 2, B는? 1. 1, C는? 답은 5일 거야. 표 넘어가는 거야. 됐니? 근데 이걸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수형으로 쭉 가보면 내가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곱이니까 코시야, 코시. 맞아? 코시에 대해서 3개짜리를 써줘야 돼. 그럼 코시에 대해서 3개짜리를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자, 대응시켜. X가 A, Y가 B, Z가 C 이렇게 하면 되나? 맞아? 그리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 됐어요? 자, 그리고 C 풀어보시면 제곱해서 3개 더해 6인가? 맞아? 그리고 A, B, C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여기는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똑같아서. 맞아? 즉 A랑 2B랑 2분의 B랑 어? 그러면 다 풀렸지? 다 다른데? 어, 봐봐. 이거 선생님이 산수유기 안 되시겠구나. 쏘리, 틀려요 그렇게 하면. 뭐야?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똑같을 때. 그럼 이런 식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 C 대신에 A 넣고 그치? B 대신에 2A 넣으면 되지.
맞아? 그럼 A는 몇이야? 아니 6A가 6이니까 아, 6A가 A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1 B는 2 C는 1 다시 A는 1 B는 A는 1 B는 2 C는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니라 1, 2 오케이. 선생님 서술기업 하듯이 그냥 이거 3개 갖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코시에 대해서 등록 상위 조건을 써야 되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다시 틀려요.